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강중! 강승강중! 지수씨 뭐하세요? 정준씨는 2023년 무슨 해? 개묘년! 맞습니다. 검은 토끼를 맞이해서 제가 토끼로 변신해봤는데 쉽지 않네요. 지수씨는 하얀 토끼라서 제가 몰라봤어요. 상준씨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저희 아무래도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가까워진 만큼 공제회 회원님들과도 가까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의 단짝 공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교육 같은 소식들 빠르게 알려드려야죠. 그럼요. 오늘의 소식 두둥!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해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그중 교육가족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금융정보를 갖고 왔답니다. 바로 바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수 확대 소식입니다. 기존 1,500구좌인 90만원에서 2,500구좌인 150만원으로 확대됐다고요. 귀가 쫑긋쫑긋하시죠?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수 확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이유, 연봉리와 세제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해서 스노우볼 효과라고 불리는 복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뾰로롱! 장기저축급여는 연봉리, 급여율로 마법같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장기금 납입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국내 최장기로 납입할 수 있어 인기가 정말 정말 많답니다. 물론 공제 회원만의 특권이기도 하죠. 이외에 이자소득세 저율과세와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 먼저 이자소득세 저율과세부터 살펴볼까요? 시중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장기저축급여는 0에서 3%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아요. 특히 저율과세와 복리효과는 장기적으로 누적 시 더욱 큰 효과가 있어 많은 회원님들이 확대해주길 꾸준히 요청해주시기도 했죠. 그 말에 귀 기울여 공제회가 기존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어요. 공제회 참 잘했죠? 다음은 세제 혜택인데요. 시중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장기저축급여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처럼 세제 혜택을 통해 실제 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특히 향후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도 이자소득세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반대로 은퇴 후 연금이나 부동산 임대 등 월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통 연금 상품에 매겨지는 종합과세율이 쑥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는 이번 상한구좌수 확대에서 아주 중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소득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2015년 연금개혁 합의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해 지급률을 낮추게 됐어요. 이에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하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혜택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교직원들에게도 소득 공백 현상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수령 가능한 장기저축급여의 한도를 확대했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일반 연금 상품처럼 일정 연령이 되어야만 수령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요. 세 번째 이유, 사업비 절감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상품은 사업비가 원금에서 공제되는데요. 여기서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 판매 촉진비, 수수료 등을 말하며 납입 시 차감되는 형태로 진행되죠. 하지만 장기저축급여는 다릅니다. 비율대로 사업비가 빠지는 일반 연금 상품과는 다르게 사업비 차감이 없어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수 확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회원님이 직접 요청해 주신 만큼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저희도 정말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장기저축급여 납입구좌 확대를 통해 여러 장점과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며 공제회와 함께 든든하고 풍요로운 앞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언박싱으로 또다시 만나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